오, 장난 아니다. 등판녀. 야, 이거 신세계인데? 아이고리야. 네, 별냄TV 반지합니다. 네, 오늘 전체 우리 별냄TV 라이딩 전기와 저기 올마 연합 팀으로 해가지고 한번 꾸려봤습니다. 오늘 저는 전기를 바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라이딩인데요. 우리 UPD님과 함께 좀 재밌는 영상 만들면서 재밌는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와,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사시니까 좋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비 오면 걱정되는 게 감전될까봐. 아, 이건 모델이 다릅니다. 저도 하나 샀습니다. 우리도 오늘 산행 여기 코스. 오, 형님 풀패 사셨나요? 이야, 멋있다. 이걸 처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차이 넓다. 얼굴이 커서 그래요. 아니 아니야, 이게 넓어 이렇게. 좋다 이거. 나한테 도 맞지. 나도. 야, 20대 같아. 20대. 어, 이거 가볍네. 어, 명호 형 얼굴 작으니까 되게 어려 보인다. 이건 크네. 사이즈가 좀. 라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안다고. 와, 오피리 오피리 아닙니다. 아직 조향이 서툴러요. 처음 연습장 가는 길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안고 넘어졌네요. 다칠까 봐. 근데 아직 자전거 컨트롤이 익숙치가 않아갖고, 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만 다니다가 전기를 받아서 다니는데 전기가 들었다 나갔다 한결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UMTV 타니까 그냥 코스를 여기저기 막 다니네. 오, 장난 아니다. 등판녀. 야, 이거 신세계인데? 어, 야, 들려. 왜, 왜? 아니, 이게 들려갖고. 에이, 왜 그래? 야, 서리. 왜 그래요? 나 워킹 모드로 갈게. 갑자기 들려갖고. 야, 좋네. 야, 그렇지 않았어. 왜냐면,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힘이지. 그러니까. 난 어필 아직 때문에. 야, 이거 워킹 모드 안 되는 것 같아. 왜요? 쭉 하면 돼, 이제. 워킹보드 안 되는데? 근데 자전거 너무 무거워. 브레이크는 좀 밀리는 것 같고. 어, 뭐. 움직임이 둔합니다. 와. 근데 다운힐 할 때는 울모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 너무 무거워, 자전거가. 움직임도 둔하고. 하, 장단점이 있네요. 근데 중심은 이게 더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아, 저기 바꾸니까 땀이 안 나. 그 전기와 내 뭔가의 그 일연일체?
컨트롤 동심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되게 좀 무거운 게 단점인 것 같아. 내려올 때 무거운 게 느껴져요. 저는 하나도 나 되게 무거워. 이라고 컨트롤 할 때 좀 둔하고 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이게 예,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연습을 뭘 많이 해야 되냐면은 그 저 이거 뉴트럴 포지션 커널이 뉴트럴 포지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만 연습하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만약에 길이 해가지고 핸들이 꺾이잖아요. 그럼 다리가 내려가잖아요. 그 전에 올라가다가 여기 있다 그럼 한 템포 쉬어요. 오르막에서 뉴트럴 포지션으로 그 다음에 밟아? 그런 다음에 또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땅만 발을 안다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됐어, 이제 채우고 컷! 전기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신세계다, 신세계. 앞으로 신세계라고 하죠, 신세계. 벌레, 신세계 화이팅. 아, 근데 진짜 몰랐는데. 아니, 뭐, 느낌으로는 알았지,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바꿀까, 씨. 다운도 재밌잖아요. 다운이 재밌는데. 난 더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근데 힘이 안 들어서 재밌는 거지. 컨트롤 하는 맛은 얼마나 더 재밌어, 솔직히. 아, 그렇지. 그건 있지. 촥촥 되는데, 이건. 형은 그러니까 기술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가? 네. 이 코너링이 무서워. 게임을 자랑하신 거지. 오오오. 이야, 어패 같지 않은. 어패. 야, 진짜 어필이 재밌어지는데. 어필에 다운힐 화. 아, 반자 봐라. 끌바도 안 하고 간다. 이것이 어필인가 다운힐인가. 어필의 한계를 뛰어넘다. EMTB. 야, 좋구만. 응, 좋아. 나나! 근데 얘가 순발력이 없어. 얘는 자전거가. 여기 와서 해주네. 아, 야, 이 끌바 모드를 끌바 구간을 다 타고 올라가네. 야, 안 내려 안 내려. 오, 좋다. 게임 오버인데. 신세계입니다, 진짜. 자전거 새로운 분기점을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진작 바꿀걸. 미세먼지의 자욱한나 라이딩입니다. 딱 이 구간. 이 구간이 그냥 바로 그냥 저 지내리는 구간입니다, 이거. 변성함 초입 부분. 네, 여기 마에. 어필 구간 이제 시작했습니다. 끌바 구간이죠. 정확히. 하지만 우리는 전기. 영광님이 전기 안 바꾼다더니. 아이고, 재미없습니다. 이거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지가 혼자 올라가는 이거 뭐 자전거 타는 맛 안 납니다. 그래도 전기는 굿입니다. 야, 여기 촬영해 가면서 어필하고 편하다. 야, 이런 데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밟으세요. 나도 보여줍니다. 터보 때립니다. 나 아까부터 터보야. 아, 터보예요? 아, 터보 해가지고 경쟁하자고요? 아, 경쟁하는 거야? 준비. 시작. 오, 명철이 봐. 아, 이 보쉬 모터도 이렇게 소리 나는데 다른 모터들 소리 나면은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수동으로 올라가야 이제. 개나리 보러 갔다가 그 이후에 두 번째 우리 커플 라이딩.
땀났네? 땀났어. 아니 눈물 흘렸어요. 어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다. 야 근데 한 네 번 쉬어야 되는 걸 그냥 한 큐 와버리네. 네 번이나 쉬어야 돼요 그럼? 여기 네 번 쉬지. 중간중간에 끌바도 하고 한 마리 30번 하면 다 갈 것 같은데 집에. 고고 고. 무지랭이 코스 거기 우리 한 4시간 5시간 걸리잖아 님. 거기 우리 명구 형이랑 저 전기로 해가지고 50분 만에 무지랭이 약수터 도착. 야 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탄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나도 그래.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 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계속 배터리 있을 때까지는 비추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 타다가 넘어와야지 또 이런 신세계를 느끼는 거지. 전기만 타면 또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힘들대. 야, 전기만 타면 20분 만에 온 게 난 이해가 안 가. 좀만 더 가면 길 나오는데 무영고 묘지 있는데 완전 들박. 아 가시. 아 씨. 아 힘들어. 와 씨. 아 그러겠다. 다쳤어요. 오, 지금 반갑다. 야, 오베아 삼형제. 야, 아, 씨, 박유민이라고. 아이고, 돌빵했네. 아이고. 아, 허리 아파. 언제 잘 갔다 왔어? 태면 정상까지 갔다 왔어. 아, 나도 태면 사는 줄 알고 왔더니 겁돌이 섰더라고. 아, 나도 황당했다. 형, 저 제가 진짜 우리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우리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밑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길 없는 길로 올라왔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저쪽으로 해서 왔어. 그러니까 올랐어, 그거. 아, 확실히 가볍다, 얘가. 그래? 배터리 껐는데도. 이거는 들려요? 어우 가벼워. 그래? 훨씬 가벼워. 어 반지랑 바꿨으면 큰일 뻔했네. 큰일 났죠 진짜. 전기를 타는 국도산 가볍네. 가벼워. 아 도저 야, 전기로 오니까 인생이랑 같이 탈 수 있네.
확실히 이게 안정적인 흐네. 코너 돌 때 코너링은 밀리는데 중심은 확실히 밑으로 잡아줘. 야, 막발 꼬아네, 막발 꼬아. 자, 갑니다. 여기서 한다, 음료 마셔야 좀 됐네. 어? 네. 어, 스티브. 이번 거는 프리코스. 해봐 한번. 네, 보여줘봐. 걸레 유튜버. 청소년 유튜버, 아, 스티브. 어. 사장 바꾼 거야? 네, 바꿨어. 이야, 멋있는데. 찍어줄게. 이렇게 주고 다녀야 돼. 이렇게. 아, 가벼운데. 이래야지. 롱레이퍼도 느낌이 살짝 나요. 어어! 요! 오, 맛있습니다. 자, 이제 다녀! 어, 잘하는데. 스티가 한마디 해. 좋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세요. 범블 스티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뭐 한 거야? 다시 보여줘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픽업바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원래는 태그를 밟고 타야 되는데 전 지금 팩 없어요. 팩 없어요. 반가워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